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. 먼저 김 씨는 적은 월급이 이미 명진 씨와 합의한 금액이었다고 했습니다. 합의요? 월급은 100만 원, 120만 원. 네, 맞아요. 이 정도로 들어왔고요. 네. 그것도 제때 안 들어온 날이 네. 많고 그 이후에 그러면 밀린 월급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?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힘들 때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 후배니까 코로나 때문이라고요? 형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였고 핑계 근데 같은데, 코로나는 핑계. 20년도에 이제 좀 유행을 했던 거고요. 아. 18년도랑 19년도는 그런 월급 날짜가 제대로 안 찍혔잖아요. 네. 그거는 제가 이쪽에서 세금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막 들어오고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명진이한테 부탁을 드린 부분이었고 그거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. 숙소로 썼던 열악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. 회사가 담양에 있을 때 명진 씨가 컨테이너 생활했잖아요. 비가 새고 난방도 안 되는 상황을 알고 계셨나요? 처음에는 그 컨테이너가 그러진 않았었어요. 근데 선생님, 선생님 같으면 그 컨테이너에서 1년 이상 생활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으세요? 저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어? 선생님 가족이라도 그렇게 지내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? 이거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닌가? 제가 솔직히 명진이가 그렇게 힘들어 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어요. 명진 씨의 명의와 대출금, 보험 해약금 모두 빌린 것일 뿐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김 씨. 명진 씨가 그만두고 싶다, 목포 내려가고 싶다라는 말 들으셨어요? 네,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. 그때 뭐 선생님이 어차피 명의 네 거니까 가져가라 그러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? 네, 제가 명진한테 그렇게 한 적은 있어요. 지금 이 상태에서 저한테 넘기기만 하면 돼요. 그 명진이가 손해본 게 없어요. 돌려주나요, 그러면?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. 근로계약서 못 쓴 것도 맞고 이거는 제가 줘야 될 부분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청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으면 저도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이니까 저는 했을 거예요. 근데 하루아침에 사라져가지고 연락도 안 받고 한다는 것이 방송국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 애초에 제대로 줘야죠.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. 이번 사건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할까요? 피해자분이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형사재판과 그리고 민사재판 거기에 더해서 이분의 생활에 대한 사례 지원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. 또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시고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장애인 단체나 어떤 지자체를 통한 생활 지원 부분도 함께 이루어져야 명진 씨는 김 씨에게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